가스레인지 불이 이렇게 약합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집사람이 가스레인지를 너무 약해서 불편하다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단방에 이걸 해결해주고 싶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스레인지 위에를 분해를 합니다. 이걸 드러내고요. 이것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바늘. 바늘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렇게. 바늘 하나면은 불을 완전히 활약을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늘 하나로 여기에 보면은 예, 가스 구멍이 있습니다. 작은. 가스 구멍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뚫어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바늘 끝으로 눌러가지고 가스 구멍을 좀 뚫어주면은 이제 이 문제가 활약이 완전히 세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눌러줬으면은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됐죠?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 완전하게 활약이 세졌습니다. 단번에 해결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스레인지 활약이 약할 때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완전히 굿입니다. 굿, 베리 굿. 자,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불이 켜졌죠. 완전히 활약이 셉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늘 하는 개로 여기 가스 구멍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 구멍을 이걸로 뚫어주면은 활약이 완전히 세게 됩니다. 구멍이 됐죠? 자, 얘를 잠시 동안 뚫어줍니다. 이렇게. 자, 또다 뚫어졌습니다. 자, 조립을 하고요. 자, 조립을 하고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활약이 완전히 세졌습니다. 멋입니다.